그래서 그런 쾌감을 사무실에서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갈링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키보드는 엠스톤입니다. 엠스톤에서 드디어 코랄과 밀키 스위치에 이어서 저소음 코랄 그리고 저소음 밀키 스위치를 출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키보드는 엠스톤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입니다. 협찬해주신 엠스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일단 저소음 밀키, 댐퍼가 없는 저소음 축입니다. 이 밀키 스위치는 리니어, 저소음 밀키 스위치도 리니어입니다. 처음에는 저소음 저축과 비슷한 느낌이겠거니 했는데 댐퍼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쫀득함은 그대로 살리고 사무실 환경에서 사용 가능할 정도로 소음만 확 낮췄다고 합니다. 기존의 저소음 스위치들이 실리콘 댐퍼를 내부에 사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슬라이더의 구조만으로 저소음을 구현했다고 하고요. 사실 슬라이더의 구조만으로 이제 저소음을 구현한 다른 스위치를 보자면은 이번에 하이무와 이제 협작을 했던 지온의 뭐 옐로우 스위치라든가 레드 스위치라든가 이런 스위치들이 리프 스프링으로 그 슬라이더의 구조만으로 저소음을 구현했다고 하고요.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금형을 2년 동안이나 이제 가다듬으면서 원하는 사건감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언박싱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봉인 실이 있죠? 봉인 실이 있고 보시면은 제품 품질 보증서가 있고요. 키보드 루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자체는 이런 식으로 비닐에 감싸져서 제가 보게 됐고요. 이야, 키보드 역시 디자인 미쳤네요. 뒷면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고무 받침대가 있고 높이 조절 2단으로 가능한 모습입니다. 높이 조절 밑부분에는 고무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잘 했고요. VIP팁 스위치도 존재를 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디자인 근데 미쳤네 진짜. 그리고 이 윗부분에 보시면은 자, 엠스톤 순정 퇴치죽 저소음 밀키 45g 이라고 스위치 두개 보시면은 밑에 바텀은 보라색이고 탑은 흰색입니다. 스템도 흰색이고요. 풀려나리 돼서 온 그런 스위치 같죠. 이렇게 여분의 스위치까지 두개 같이 보내주셨고요. 키캡 리무버 그리고 C타입 케이블까지 같이 보내주신 모습입니다. 구성 굉장히 알차다고 볼수 있죠.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스톤 하면 사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죠. 뭐 기성품 키보드에 특추축을 이제 처음으로 구입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뭐 체리나 카일, 게이트론, 오테뮤, 최근에 후아노까지 있죠. 이런 스위치 회사들의 청축, 적축, 갈축, 흑축 이런 스위치만 탑재를 해오던 기성품 시장에서 홀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왔던 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수제 풀윤활을 진행을 한 모델이죠. 이거는 윤활제를 국민윤활이라고 하죠. 크토 105 플러스 205 G형 믹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 저소음 밀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205의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좀 더 쫀득하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풀류나 기성품도 이 엠스톤이 처음으로 선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방 수준의 정교함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서 공장 윤활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오래 써봐야 하겠지만 와, 스테빌에 신경 진짜 많이 썼네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만족스러워도 조금 더 쓰면은 이제 틱틱거림이나 약간의 찰찰됨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진짜 공방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현재는 양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방수 윤활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정갈한 쾌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향후 이 모든 그루브 시리즈에 이 저소음 밀키 스위치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키압은 38g, 45g 이렇게 두 가지 키압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소음 코랄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로 출시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스테빌 키들은 약간 누르는데 좀 더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 스테빌 키들은 스프링 압을 약간 높였다고 합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이 좀 약간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자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와, 키리니들이 훅훅 할 법한 그런 디자인을 선보여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사실 엠스톤이 레바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비할 바가 못 됐는데 이제는 이런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엠스톤도 충분히 선택지로 고려해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레바덱이랑 비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특히 풀려나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셔닝 자체가 굉장히 독보적이고 키리니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옵션으로 추천을 하고 있죠. 자, 한번 연결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연결을 진행을 했는데 LED는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제품은 엠스톤에게 샘플을 제공받은 거거든요. 실제 제품은 LED도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사건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셨나요? 아, 굉장히 정말 잡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깔끔한 저소음 미니어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먹먹하지 않고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 특징이고요. 서걱임도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쫀득함이 장점이었던 밀키축의 좋은 점만 잘 계승을 해서 저소음 버전으로 개량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엠스톤 사장님이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하고 기대도 크다고 하시던데 과연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용으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뭐 일반적인 멤브레인 키보드보다도 조용하고 눈치 안 보고 재밌는 키감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키감을 사무실에서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키감을 보여주는 엠스톤의 저소음 밀키 키보드입니다. 분명히 만족하실 것 같고요. 약간 다른 체리의 저소음 적축 같은 경우에 서걱이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DX의 저소음 적축 스위치를 윤활을 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키를 누를 때마다 서걱서걱임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모습인데 이 엠스톤의 저소음 밀키 스위치는 서걱임이 존재하지 않고 굉장히 살진 쫀득쫀득한 저소음 스위치를 잘 구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키보드에 대한 ASMR 보여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